미국에서 다이소는 한국처럼 인기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날이 매장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충녀사지 근처에도 브랜드 오픈했다 해서 한번 가보았습니다. 로렌하이츠 다이소에서 산 쓸모있는 장대가 당시에는 이곳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솔드아웃입니다. 로렌하이츠 다이소 근처에서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혹시 다이소에 가드닝 용품 신박한 것이 있을까 하고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말로 제 키보다 큰 긴 장대가 있지 뭔가요? 이 긴 장대가 필요해서 여기저기 뒤지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쓸모있는 긴 장대가 1불 75에 가격도 착해서 마치 사재기 하듯이 주워 담았습니다. 이 긴 장대를 제일 먼저 사용한 곳은 포도나무 지지대인데 포도나무 넝쿨을 보기 좋게 올려볼까 하고 이렇게 디자인하고 저렇게 디자인해 보았는데요. 포도나무 넝쿨을 차고 위로 올리고 싶은 너님 때문에 잠시 일이 스톱되었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땅이 워낙 척박해서 맛있는 포도를 따먹을 기대는 일도 없고요. 그냥 관상수로 심어보았는데 넝쿨이 잘 우거져서 넝쿨이라도 보기 좋게 유인하고 싶습니다. 땡볕 아래서 다이소의 장대들을 모아서 열심히 만들어 보았지만 허술하기가 그지없네요. 결국 정원용 아치용으로 판매하는 것을 구입해서 포도나무 넝쿨 지지대를 꾸미기로 했습니다. 정원용 아치를 설치해주고 다이소 막대기는 아치를 연장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너님은 회사일로 워낙 바쁜지라 가정을 혼자 잘 지키는 심녀사는 아치 조립도 혼자서 뚝딱 해내고 다이소 막대기로 아치 연장까지 해주었습니다. 뭔가 2% 부족하지만 그래도 푼돈 써가며 혼자 가꾸는 정원치고 근사합니다. 포도 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더니 포도 넝쿨이 어마무시하게 뻗어서 담에다가 걸쳐지면은 담이 다 파손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담에서 좀 떼어서 이렇게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위로 넝쿨이 감싸지기를 기다립니다. 토마토 넝쿨 올리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다이소 막대기로 토마토 지지대도 해주고 만데빌라 꽃 덩쿨이 잘 뻗어나가게 거기에도 지지대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오이와 호박의 지지대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사온 210cm짜리 이 막대기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합니다.